이번 시간에는 12간지 동물들을 알아보고 모래의 동물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활용해 새해를 표현하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마무리 방법에 따라 포스터 또는 모빌로 만들 수 있어요. 먼저 12간지 동물을 알아볼까 봐요. 12간지 동물은 순서대로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순서예요. 이 순서로 돌아가면서 올해의 동물이 정해진답니다. 이번 해는 어떤 동물의 해인가요? 올해의 동물을 가운데 배치한 멋진 새해 작품 시작해봅시다. 오늘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도안, 채색도구, 가위, 풀입니다. 마무리 방법에 따라 포스터로 마무리한다면 8절 색지, 모빌로 마무리한다면 OHP 필름과 실, 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올해의 동물은 큰 도안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또 12간지 동물 도안은 가위질이 쉬운 도안과 어려운 도안이 있으니 수준에 맞게 활용하세요. 활동 방법입니다. 도안을 채색해요. 그림 테두리를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 가운데 올해의 동물을 배치하고 그 주위로 12간지 동물들을 쭉 둘러 배치하여 하나의 해로 표현할 거예요. 먼저 포스터 만들기 방법입니다. 8절 색지를 세로로 두고 올해의 동물을 위쪽 가운데에 배치해주세요. 12동물을 올해의 동물 테두리에 순서대로 배치해주세요. 풀로 붙여주세요. 그림 밑에는 올해의 연도나 새해 덕담을 크게 적어주세요. 주변을 꾸며주면 포스터는 완성입니다. 모빌 만들기 방법입니다. OHP 필름에 똑같이 올해의 동물을 가운데 붙이고 그 테두리를 따라 12동물들을 순서대로 붙여요. OHP 필름을 둥글게 잘라주세요. 모빌 아래쪽에 올해의 연도나 새해 덕담을 적은 현수막을 풀로 붙여주세요. 모빌을 뒤집어 위쪽에 실을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12간지 올해의 동물 작품 모빌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12간지를 활용한 새해 작품을 마무리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